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속속들이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일단 고민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에 앞서서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은 모처럼 만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현재 1.7%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등폭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더 클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역시 코스닥 증시 역시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나오는 반등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도 많이 흔들렸고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여전히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이제 2600포인트를 깼으니까 이제 하락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죠.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사실 이 표현은요. 저도 또한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은 이런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나오는 이유는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장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락으로 간 적이 없어요. 즉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우상향, 즉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결국 그 시기 자체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라는 표현인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해 6월부터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치셨을 거고, 최근에 2600포인트까지 깨지면서 사실상 그동안 버티고 있던 분들 역시도 아 이제는 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역시도 결국은 갑자기 지금은 하락이지만 갑작스럽게 내일 또는 뭐 다음 주 주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그것 또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 자체가 원래 그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었거든요. 실제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급락 이후에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주가는 계속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랜 강세장이 이어졌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랫동안 지금 쉬어 있던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 시장이라는 건 많이 떨어지고 나서 결국 또 그 이상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본다면 아 떨어졌을 때 사놓는 게 정말 좋았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안 되겠어. 지금 매수하기는 너무 무서워. 이렇게 계속 지치다가 결국은 또 시장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또 올라갈 때 또 기회를 또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결국 주가는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놓는 게 굉장히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없다라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주가가 뭐 2600포인트를 회복하든 만약에 또 월요일장에 회복하든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횡보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평소에 이 종목은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세요. 그 종목들이 만약에 많이 떨어져 있다면 충분히 정말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두를 장은 아니에요. 시장이 상승으로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할 때 역시도 좋은 종목이 있다면 좀 차분히 분할로 조금씩 사서 모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분명히 그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동요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확실하게 좀 길을 잘 찾고 가자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리뷰였고요. 오늘장 뭐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 역시도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이 종목은 앞으로 내가 가져가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런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는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바로 유튜브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지금 이데일리 TV 방송,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바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첫 번째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저기 후진책을 저기 신청했는데요. 네. 저기 아무래 지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아, 말씀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무래 지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네, 멘토님 방송 듣고 6만 원대 오면 사면 괜찮다 그래서. 네. 잡아놨는데.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아, 고민되셨군요. 좀 올라가다가. 네. 다시 떨어져가지고 지금. 네.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요. 10%요? 네. 걱정되세요?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솔직히 걱정되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걱정되잖아요. 네, 많이 자, 되긴 하는데 많이 그쵸?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거기는 네. 올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올라가다 내려가다 막. 그렇죠. 하고. 지금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네.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또 눌렸잖아요. 그렇죠. 네. 다행인 건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이 정도 가격이면 담아놔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아마 이제 네. 많은 물량을 담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항상 네.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나서 우리는 보통 바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해요. 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매수하면 보통 주가가 바로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떨어지는 네.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매수를 할 때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항상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아모레지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아모레지는 화장품 쪽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마스크도 외부에서는 벗을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네.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고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 부분은 이제 한 가지가 우리가 걸림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 있죠. 아무래도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에 중국 쪽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업 분야라고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 봉쇄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봉쇄 조치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봉쇄 조치 아직 안 끝났네? 또 쉬어가나? 또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봉쇄 조치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증권사에서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저는 네. 저점이라고 봐요. 지금 가격대가. 네.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있잖아요. 좀 빨리 수익이 네. 났으면 좋겠죠.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빨리 수익이 나시는 종목은 없어요. 사실은. 네. 시장이 좀 올라가 줘야 종목들도 올라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빠른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보여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그 종목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저 종목 올라가는데 이 종목 안 올라가지? 약간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런 종목들이 더 안전하고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네. 이 회사는 떨어져 있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네. 차라리 지금 44,250원 가격인데요. 만약에 43,000원 부근까지 오면 비중을 네. 좀 더 늘리셔도 괜찮아요. 그럼 단가 많이 떨어질 네.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네. 뭐 6만 원까지 와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네. 끌고 가시는 게 지금은 좋아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 풀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 6만 원 전에 근처 오면 손절하려고 했는데. 네. 손절을 할 거였으면 지금 여기 거기서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수익으로 나오면 됩니다. 내가 이거 팔고 나서 또 다른 종목 사요. 거기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신이 또 있을까요? 저는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럼 원금까지 6만 원대까지 가지고 가면 그렇죠. 되나요? 네, 끌고 가야죠. 수익으로 나와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네. 아, 걱정 많으시겠네요. 아니, 이게 여지껏 그냥 내려가도 별로 걱정 없이 믿고 기다렸던 종목인데, 네. 어제 오늘 제가 믿음이 좀 깨져가지고요. 네. 이거는 기다리면 돌아올 종목인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종목인지 좀 알고 싶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2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비중 10%입니다. 12만 원에 10%요. 네네. 사실 넷마블 이 회사는 제가 회사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저 넷마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넷마블은 어떤 회사인가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죠?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넷마블이 웅진 코웨이 인수했던 거 알고 계세요? 그죠? 갑자기 정수기 사업을 인수했어요. 생뚱맞게. 근데 그 인수한 이유가 게임 사업에서 자꾸 위축이 되고 있어요. 사업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현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디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안전하게 수익을 내주니까요. 네, 근데 넷마블은 사실 중간에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왜 올라왔냐면 바로 방탄소년단 효과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이슈로 엮여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넷마블은 사실상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건 실적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웅진을 인수했던 거고요. 지금 회사가 아마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 그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 주가 대비했을 때 떨어졌지만 그 전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전 주가를 비교를 해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넷마블, 지금 근데 네. 이제 보니까 제일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언니. 자, 지금 이게 목소리가 지금 잘안 들려요. 이게 음질이 좀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추가 매수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이 회사는 그래도 회사가 그래도 뭐 적자를 막 기록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와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뭐 어떤 테마라든지 뭐 게임주들이 막 엮여서 뭔가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예전에 넷마블은 NFT라든지 이런 테마에도 엮이지 못했던 기업이라서 제가 볼 때는 9만 원 넘어가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반등은 들을 수 네, 다시 있겠네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나는 반등도 안 되고 계속 지금 막 하한가까지 갈까 싶어서 그냥 아, 그러진 않을 포기했거든요.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알파홀딩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네, 알파홀딩스. 26,900원. 26,900원의 비중은요? 10%. 26,900원에 10%요? 지금 가격이 26,000 맞나요? 2,600 아닌가요? 아니에요. 26,900원일 때 샀어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8년도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되신 거네요.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그러면 거의, 뭐, 진짜 만약 1억 투자했다면 지금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지금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너무 내려놓으니까 네. 그냥 뭐 내려놔뒀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뭐 네, 만약에 알파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회사를 사놨다면, 그죠? 그랬으면 훨씬 더 낫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회사가 지금 혹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지금 정말 적자라서 그쵸?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가 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적자 계속 이제 회사가 이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사가 2만 6천 원대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2,700원이에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걸 정리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힘든 선택이잖아요.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뒀는데. 네. 그래서 저는 회사도 적자지에.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왔다면 지금 여기가 사실은 바닥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답답하고 해도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최소한 올라오면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좀 많이 시켜줬을 때 기회라는 근데 이제 뭐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어요.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다만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올라오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손해가 그래도 지금보다 좀 적을 때 파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4,000원 넘어가면 그때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최소한. 최소한 지금보다 또 손해를 좀 회복했을 때. 그리고 4,000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꼭 연락을 다시 주세요. 최대한 이건 좀 조금이라도 손해 덜 보고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전화 주세요. 그럼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네. 네. 넥스트 60% 24,550원에 했거든요. 넥스트 아닌가요? 아, 맥스트. 네, 넥스트. 넥스트하고 헷갈렸어요. 맥스트가 23,000원대에 매수하셨다고요? 24,550원. 24,550원이요? 비중은요? 네. 비중은 60%예요. 아,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매수는 오래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무상증자 뭐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네. 주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혹시 그 무상증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상증자가 무슨 얘기냐고요? 네. 무상증자라는 건요. 주식을 지금 만약에 내가 한 10주를 샀어요. 10주를 샀다면 무상증자를 예를 들어서 1대1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나한테 10주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식을 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사면 안 돼요. 주식 안 되겠어요? 그죠?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안타까운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내가 주식을 잘못 사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네네. 그죠? 주식을 잘못 사면 내가 손해를 볼 건데 내가 잘못 모르고 사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투자해서 실패했죠? 다른 주식 사잖아요? 그럼 또 손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투자를 멈추세요. 아시겠죠? 투자를 멈추시고, 그리고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죠? 무상증자 뭐 권리락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 회사는 실적도 지금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회사가 커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죠? 잘 벌어야지 회사가 커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게도 막 돈을 잘 벌면 뭐 분점 막 내잖아요.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돈을 못 벌고 쪼들리고 마이너스면 어때요? 그러다가 회사가 어떻게 돼? 뭐 내가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도 똑같아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맥스트는 뭐예요? 지금 적자예요, 적자. 지금 몇 년째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자니까 당연히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맥스트는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 회사 60%네요. 비중이 또 제가 좀 비중까지 지금 이 회사는 수익 그 회복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손실이지만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손실이라도 한 2만 원까지는 올라올까요? 2만 원까지 저는 아직은 보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000원까지 왔을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18,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힘이 좀 이제 보면은 막 올라올 때 18,000원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막. 그러면 그때는 2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18,000원 왔는데 주가가 힘이 없이 막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 힘이 없을 때는 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8,000원 올 때 손절을 해요. 18,000원 왔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네. 2만 원까지 가자는 거예요. 오늘 반등이 좀 오는데 오늘 반등 이건 약한 거잖아요, 되게. 너무 약하죠. 그렇죠. 너무 약해요. 손절이 네. 너무 심해 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일단 이거 팔고 나서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안 그러면 이제 안 하고 가는 싶어. 나중에 더 손실 나요. 근데 주식을 네. 한번 손에 희한하게 주식을 한번 하잖아요. 네. 계속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기 이게 회사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아, 지금 없어진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만 잘 파세요. 아, 그래요. 네, 힘내시고요.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쌍용차 인수권 때문에 제가 네. 페이지스트를 네. 22,000원에 매수했는데 네. 막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요. 아, 케이지스트를 인수하셨어요. 매수 가격한 네.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15%요. 15%요? 네. 15% 인수하셨군요. 자,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22,000원이에요. 그러면 최근인데요? 네네. 그렇죠.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 KG3 굉장히 좀 좋을까요? KG그룹이 네. 자본력도 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네, 자본력도 네네, 있고 네네. 한데 사실 이 그 쌍용차라는 회사를 예전에 마인드라라는 대만 업체가 인수를 했었어요. 그죠? 네네. 근데 결국은 네네. 포기를 하고 손을 뗀 거잖아요. 네네. 물론 그 쌍용차라는 회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UV 차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좀 높은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티볼리라는 제품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차는 잘 만들어요. 기술력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네. 건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 인수하게 된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시너지 효과 뭐 앞으로 잘 키우게 된다면 좋아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면 확실하게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시세는 지금 이미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인수 예약서 제출했다. 거기에서 주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뒤늦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 지금 여기서 급등하는 종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대응을 네. 잘 하셔야 되고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올라왔죠? 네네. 그렇죠. 19,800원이 손절가예요. 오늘 최저점. 그리고 매수 가격 22,000원이니까 그냥 22,500원 여기 넘어가면 그냥 파세요. 이렇게 짧게. 아시겠죠? 아, 더는 못 올라가나 보죠? 이거 밑에서 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떠 있잖아요, 이미.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뭐 진짜 손실이 막 20%, 30%, 40%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렇잖아도 그쵸? 손실 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종목들은 짧게 손절까지 잡고 올라오면 바로 팔고 네.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 시장을 오랫동안 견뎌왔던 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때로는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강연의 일정 저희가 고지를 해드렸잖아요. 주말에도 강연의 일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때문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여기서 일단 잠시 마치고 그리고 이어서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유튜브 종목은요, 한미사이언스네요. 매수 가격이 58,500원에 30%. 너무 답답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듯 말듯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000원대 매수하셨다면 사실은 조금 오래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답답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지금 이 시장에서 안 답답한 종목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종목으로 갔다가 결국은 큰 손해를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바이오 사이클의 하락, 제약바이오는 하락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 또 자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우리가 참았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종목들이 중요한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이 회사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7만 원 이하에서는 안팔것 같아요. 차라리 올라올 때 파세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 좀 기다리시고 올라오면 수익에서 나오자. 그리고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한화투자증권이네요. 자, 매수 가격이 6,350원에 10%고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증권주들 역시 답답하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시장이 또 최근에 또 빠졌고요. 6,35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거의 뭐 최근 고점, 지난해 그 12월 달쯤에서 매수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이제 2011년도부터 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꽤 컸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좀 답답한 건 어쨌든 시장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증권주인데 굉장히 많은 돈을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약하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만약에 이 회사를 내가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흔들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주가가 좀 떨어져서 지금은 4,000원 정도 가격인데요. 3,500원 정도까지 온다면, 또는 3,500원 좀 아래로 살짝 내려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이왕 기다리신 김에 기다리시 조금 더 참았다가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대창이네요. 자, 대창. 매수 가격이 2,150원이고요. 15% 비중이십니다. 자, 2,150원이시면 역시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사실 매도 그 현재 그 주가하고 매수가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의 실적도 역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주가 올라갔다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빠졌을 뿐이지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반등 주고 시장 분위기 또 살아나면 이 회사는 2,300원, 2,400원 정도 가격대 올라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추가 매수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가 차이 안 나,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매도가는 2,300원에서 2,400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잠시 또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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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연결되셨어요.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두산을 샀는데요. 네. 그 증권에서 다니는 사람이 소개를 해갖고 샀는데 11만 원에 네. 계속 떨어져. 계속 아니, 떨어졌어요. 그 다니는 사람이 하도 소개를 해갖고 했는데 네. 11만 원에 30%. 11만 원에 야, 이게 30%요? 막, 예, 너무 답답해, 지금. 그렇죠.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그좀 전망이 있나 싶어갖고요. 뭐 증권사 뭐 이제 직원분한테 이제 추천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뭐 지인분은 아니시죠? 평소에 알고 아, 있던 분은 옛날에 아니죠. 제가 증권을 좀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렇군요. 내가 뭐 물어보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자꾸 이 두산을 자꾸 이야기해갖고.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두산이 사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제 경영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긴 했었어요. 아시죠? 네. 두산 중공업이 이제 적자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두산 그룹이 네. 이제 이 경영적인 약간의 위기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들을 또 매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좀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두산의 경우에는 사실 뭐 증권사 직원분도 아마 뭐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이 회사도 지금 그 당시에 주가도 올라가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전망으로 봤을 때 뭐 건설 경기도 또 좋아질 거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또 두산 쪽에서 강점 중에 하나가 또 원자력 쪽. 그쪽도 앞으로 또 좋아질 거기 때문에 같이 여러 방면에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주가라는 건 사실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올라갔다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산도 역시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여기서 매수관 가격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손절을 할 겁니까? 그런 생각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한 가격까지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고,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분위기에 또 같이 휩쓸려서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기다리시면 11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결정을 하세요. 차라리 이걸 팔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왕 기다린 김에 한 12만 원까지 보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한 1년 이렇게 그뭐 시기야 뭐 어떻게 알 수도 없지만 그렇죠. 근데 1년이라는 기간도 지금 어쨌든 여유 있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이 종목은 12만 원까지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기간 1년 정도 잡으셨다면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번 보세요. 주식은 항상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TV 네. 보고 계시죠? 네네. 네,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볼륨을.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EV 수송 1680원에 네. 20%요. 1680원. 네. 1680원. 20%요. 네. 자. 매수 가격은 최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4월 초에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EV 수송 매수하고 나서 지금 살짝 내려와 있어요. 네. 네. 어떤 점이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아, 지금 뭐 매수가보다 많이 빠졌는데. 네. 아, 여기 회복이 되려는지 기다리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많이 빠진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1680원이잖아요. 네. 그쵸. 시장이 빠진 거 대비했을 때 이 회사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아, 그거 기다리면 되나요? 네, 지금은 기다리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네.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평소에 주식을 매수하실 때, 어떤 네. 점을 좀 보세요? 뭐 앞으로 방향이 뭐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냐 생각에. 네. 약간 뭐 시장에 대한 전망 네. 이런 것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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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부분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즉 앞으로의 네.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장성은 있지만 성장성만 네. 있고 실적이 안 따라준다면 그거는 거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EV 수송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가는 예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이 당시에. 근데 지금 사실 EV 수송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면 실적이 계속 적자로 잡혀 있어요. 그죠? 성장성은 있지만 실적이 적자로 잡힌다면 결국은 네. 실적과 주가 오름폭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 폭 차이는 뭘까요? 거품이겠죠. 그죠? 네, 그죠. 네.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회사는 실적이에요. 실적을 네. 보여줘야지 지금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실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테마로 인해서 잠깐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대로 이걸 기대를 네. 하고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뭐냐면요. 평소에 보실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셔야 돼요. 수성은 지금 평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작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가 창을 딱 보잖아요. 지금 보면 이 회사가 뭐 지금 뭐 4천주 이렇게 쌓여 있긴 하지만 아마 지금 말고 평소에는 이거보다 거래가 적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거래가 거래대금이 좀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잘 반영해 줘요.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네. 아, 그럼 저 지금 실적이 네. 앞으로 나아질 건 안 보이나요? 근데 지금 이미 전기차 쪽이 아무 성장을 해 오고 있잖아요. 아직 안 왔잖아요. 실적이 눈에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실적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회사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사실 비중 20%잖아요. 1,700원 정도 오면 10% 줄이세요. 가볍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구현테크요. 구현테크요. 4,850원에 30% 4,850원에 30%요? 예, 예. 자, 구현테크를 매수하셨는데, 자, 4,850원. 아, 이거,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예, 예, 맞아요. 왜 이렇게 뭐가 급하게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바로 전화 주셨어요? 이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올라갔다. 예, 예.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아침에 올라갈 때 따라붙으신 거죠? 그쵸? 위에서, 예, 예, 그렇죠. 올라가면 따라붙으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주가가 탁 올라갔잖아요. 예, 예. 막 올라갔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처음에 10분 동안은 매매하지 마세요. 아, 처음 장 시작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예, 예. 9시 10분까지는 그때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예. 그때는 지켜봐야 돼요. 보통 예. 이제 우리가 미국장이라든지 뭐 유럽 증시 많이 보죠. 만약에 미국장이 예, 예. 이제 상승 마감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보통 아침에 올라서 출발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올라서 출발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즉 미국장이 상승 마감되면 아침부터 흥분해요. 아,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아침부터 종목들을 막 찾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땅 하자마자 올라간 종목 막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 빠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다 빠질 줄 알았으면 매매 안 했겠죠. 안 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실수는 어쨌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일단 있고, 근데 지금 오늘 매수한 걸 가지고 오늘 뭐 팔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팔만한 그 자리도 아니거든요. 거기다 오늘, 아직까지 후반부까지 봐야 되지만, 뭐 분산이 나왔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뭐 매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여유있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4,380원. 바로 전날, 예. 어제죠. 예. 어제 최저점, 이 가격대, 거래가 좀 들어왔잖아요. 이 가격만 예. 지켜내주면은 반등시에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손절가 잡으시고, 이 가격 깨지 않으면 반등시에 4,900원 넘어가면 파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조심하시고요. 웬만하면, 예. 이렇게 아침에 단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 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턴님. 네, 저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2,900원에 8%거든요. 62,900원에 8%요? 예, 예. 추가매수 할까 싶어가지고요. 좀 답답하게 하네요, 그죠? 아니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 어제 그 실적 네.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실적 잠깐 볼게요. 쇼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3%가 올랐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네. 38% 증가했어요. 매출액도 증가했어요. 실적 쇼크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뒤죽박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기업은 실적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또 보고서도 괜찮았었는데. 네, 어떤 경우는 또 실적이 좋게 발표했는데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 뭐냐면 시장의 심리가 약간 위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세트리온하고 세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번. 이게 그거 끝난 분식회계냐? 거잖아요. 그죠? 네.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네네. 이제 얘기가 나온 건그 기존의 회계 처리 방식 말고 이제 이렇게 바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네네. 바꾼 회계 처리 방식으로 보면은 기존의 이익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이익의 규모가. 아, 그래서 그래서 많이 네,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뭐 회사 이미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0%가 빠진 네, 거예요. 지금 걱정돼요. 여기 이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걱정할 필요는 네. 없고요. 근데 아니, 저는 이제 걱정은 안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추가 매수하고 싶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실적, 다음 실적 나오면 이제 회계 처리 방식이 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8%는 그냥. 그냥 가져가세요. 이것만. 아시겠죠? 아, 이대로 그냥 올라오면 네. 그냥 8%만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그런 의견 드릴게요. 아, 그래요? 저는 네. 5만 한편 유지할 때 조금 매수할까 싶어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좋은 종목들 많이 제가 떨어져 지금 있잖아요. 현금이 한40%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기회네요, 그러면. 예, 앞에서 제가 그래서 그냥.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게 있죠? 과거에 네네. 정말 좋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아,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네. 그랬던 회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신규 중에서, 매수가 네. 그 종목들 물타기 중에서, 하지 말고 신규 매수예요? 지금은 이거 그냥 가져가시라고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자꾸 네. 물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빠져나올 수 빠져나올 게 중요해. 이거 기다리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들 예. 연락주셨나요? 라켓락, 용기 만드는 회사. 락앤락이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 비중은 60% 정도 돼. 물타기 하다 보니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매수 가격이 비싸셨나 봐요, 처음에. 처음에는 좀 10,000원 더 주고 샀죠. 그래서 물을 좀 천천히 타야 되는데, 일찍 네. 타다 보니까, 만 원가 제가 있느라 안 됐어요.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가장 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물. 물을 탄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맥주에다 물 타면 맛이 없죠. 소주에다 물 타면 맛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타기라기보다는 추가 매수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필요할 때딱한 번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계속 이제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애초에 내가 이거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천천히 사는 거죠. 그걸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분할 매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물타기라는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더 사고, 더 사고. 근데 그럴 때는 중요한 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정말 타이밍을 잘 재서 그리고 나서 딱한 번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락앤락은 지금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 하셨죠?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어요.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만 원의 매수가라면 이 회사는 지금 사실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11,000원에 파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기업들 연락 주셨어요? 저기 네. 긴장하지 한국주철관이요. 마시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800원에 30%요.
9,800원에 30%요. 네. 아, 지금 지금 거의 유일하게 수익이에요. 네. 조금. 네, 조금. 4월 달에 샀거든요. 4월 초에. 아, 4월 초에 샀어요? 아, 그러면 네. 아, 수익이 좀 더 낮다가 빠진 거네요. 아우시 예, 아쉬우시겠어요. 네. 16,000원 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렇죠. 이게 못 판 게 아니라 사실 안 판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때 뭐 팔면 그냥 팔 수 있었는데 혹시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판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랬어요. 앞으로도 또 똑같아요. 앞으로 또 올라오잖아요. 또 못 팔아요. 안 팔아요. 또. 왜냐 올라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1,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 11,0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팔 것 같아요. 네. 못 팔아요. 12,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누가 뭐 사라고 등떠민 거 아니죠. 내가 산 거잖아요. 그렇죠. 파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딱딱 내리셔야 돼요. 결정을 내리실 땐. 한국주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갔다가 밀려든 다시 자리 잡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 일단 11,000원 정도 뭐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1,000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30% 비중이니까 1,500원 정도 오면 일단 절반 줄이세요. 절반. 1,500원에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는 도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만 11,000원에. 아시겠죠? 이렇게 가세요. 절반을 일단 줄이고 합시다. 올라오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정원엔시스고요. 2,700원에 20%네요. 정원엔시스. 자,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걱정 또 되는 종목이네요. 자, 매수 가격이 지금 2,700원이니까요.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역시. 아, 이거 매수하실 때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앞에서도 제가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회사 역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한 번 시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시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좀 버리셔야 돼요. 개인들이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기업이고요. 그리고 위에 꼬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는 건 진짜 이 회사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정말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적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다시 계속 이제 좀 힘들게 하겠지만 또 한번 튀어 오르는 자리가 올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일단 2,700원에 매수하셨지만 매수가보다는 2,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달성이 한 번쯤은 이제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2,500원 정도 왔을 때 그냥 미련 없이 팔고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아가방 컴퍼니네요. 4,600원에 10%. 저출산 정책 믿고 매수했는데 언제 반등 줄까요? 자, 아가방 컴퍼니. 이 기업 역시 이제 정책주로서 또 과거부터 좀 많이 움직여 왔던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4,6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이 회사를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요. 올라갈 때 굉장히 시원하죠. 하지만 떨어질 때는 얼마나 고생을 시킵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6년까지 주가가 밀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요. 또 다시 또 떨어졌어요. 정책이라는 건 사실 정책주들이 올라갈 때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정책 효과가 바로바로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 출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 효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21년도에 실적이 좀 그나마 호전이 좀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4,600원에 지금 매수하셨다면 매수 가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저는 5,000원 이상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5,000원 이상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상담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